1998년 10월 11일 주일설교로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본문 중심으로 작은 자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내려가서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68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등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등병을 고치리이다. 8절을 내려가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등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며칠 전에 LA를 다녀오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더니 어떤 남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랫말 가사를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날이 지났기 때문에 그 노랫말 가사를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한 줄을 지금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수의 그 노랫말 가사 중에 그 한 구절이 제가 인상 깊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아,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원이 없겠네. 아,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원이 없겠네. 저는 그 노래를 듣고 라디오를 끄고서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저 노래를 부르는 저 가수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 노래를 부를까? 아니면 저 가수가 말하는, 물론 가수의 생각은 아니겠죠. 작곡가의 생각이겠지만 저 가수가 생각하는 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원이 없겠다. 그 말을 통해서 저 가수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차를 타고 오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지식일까요? 좋은 가정일까요?
좋은 사업일까요? 좋은 이웃일까요? 물론 다 이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을 줄 압니다. 계용묵씨가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백치 아다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시절에 한 번씩 읽어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어느 부잣집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아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사표현이 전부입니다. 이 딸이 장성하자 부모님에게는 평생 여느 딸과 같이 내 딸을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기 딸의 그 문제, 신체적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내 딸과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논과 밭을 한 떼기를 이제 떼어주겠다, 그만큼 재산을 실어서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노총각이며 뱃사공이었던 수룡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 백치 아다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룡은 그 백치 아다다를,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아다다 뒤에 따라오는 농과 밭, 그 재산에 탐이 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되지 못해서 이 수룡은 집 바깥으로 돌면서 다른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고, 그것에 의해서 심한 마음에 고통을 겪던 이 백치 아다다는 돈이 원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돈을 싸질머지고 바다로 나가서 바닷물에 뛰어버린, 이 사실을 느끼한 수령이 뛰어와서 이 백치 아다다를 발로 걷어차고 때리고 하면서 바닷물 속에 빠뜨려버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소설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우린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명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지식 권력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일생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외적인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린 그런 걸 많이 보면서도 때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귀한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그런 어리석을 삶을 살 때도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 백치 아다다의 경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래, 내가 그것만 이루면 아마 그때는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실제 그것을 내 손에 붙들고 난 뒤에, 붙들기 전에 소원했던 그런 것이 주어지느냐?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이 옛날에 그 6.25 끝나고 있는데 참 그 미국에 가면은 얼마나 참 그 좋은 나라일까. 거기 가면 정말 뭐 걱정도 없이 그렇게 편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하고 미국에 왔는데 여러분, 미국이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 오신 분 계십니까? 아, 미국 가면 풍성하고 풍요롭고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가면 거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속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고 사는 파랑새라고 하는 제목의 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저 산 넘어 가봤는데 거기서도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이게 오늘 우리 삶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꿈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꿈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다고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오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게 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두 사람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서 과연 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부부 교수가 있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보았을 땐 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 공부해서 박사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아주 원앙 같은 부부였습니다. 두 부부가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야,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위하는 정말 글자 그대로 인꼬부부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외출을 하고 집안에 딱 들어오면 집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각방을 씁니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고 부인은 건너방으로 들어갑니다. 밥도 다른 시간에 따로따로 나와서 자기가 따로따로 해먹고 차려먹습니다. 설거지도 따로 하고 빨래도 따로 하고 모든 것이 남남의 삶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럴 바에 차라리 헤어지지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어지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중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 밖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정도의 그런 굶술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집안에 들어오면은 서로 각방을 쓰는 완전히 남과 남의 삶을 살아가요. 그들에게는 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어느 평범한 가정의 여자 집사님이, 이분이 자궁암으로 말기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암의 말기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로 고통이 심한지는 우린 알지 못합니다. 듣기로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들 이제 말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있으면 이제 죽어갈 그 환자에게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있다면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집사님이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해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집사님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와 명예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사는 것 같았던 그 부부 교수에게도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이러한 환경이나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에 대하여 본문에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장관인데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옛날에는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나라입니다. 나아만은 기원전 853년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부터 이 아람 왕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부귀영화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 주인 왕을 말합니다. 이때 아람의 왕은 벤하닷 2세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의 그 사건을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크고 존귀하며 큰 용사라고 소개하는 나만의 정말 불행한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이었겠습니까? 왕 다음으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이가 바로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도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하죠. 또는 노르웨이 의사였던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시 병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피부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살이 썩어져 들어가 나중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문둥병을 가리쳐서 천형이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얻게 되는 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나아만은 이런 무서운 병 때문에 생명을 걸고 얻은 그 세상의 모든 화려한 조건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러한 조건들,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조건을 얻으면 또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 모습임을 우리들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장 되신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 한 가지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감사의 환경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셨어요. 창조 때 이미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많은 행복의 환경을 만들어주셨는데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행복을 우리들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많은 창조의 행복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우리 욕심이라든가 부족이라든가 허물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쁨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남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올 때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빈손으로 세상에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쓰고 그리고 미국 땅까지 우리가 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다 보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환경 속에서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이 앞서지는 않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감사의 환경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종이를 꺼내고 연필을 꺼내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경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몇 가지나 될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한나라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조건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과 같이 혹시라도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부족,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 감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나만에게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에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그 모든 세상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던 나만에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고 하는 그 소리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는 문둥병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문둥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원인이 그로하여금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지.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이 작은 계집 아이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죠. 전쟁에 나가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계집 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 정도가 되었으니 뭐 한 16살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이 계집아이가 어느 날 나아만의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희망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좋은 환경이나 좋은 사람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의 소식은요, 큰 것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작은 것의 귀중함을 다시 깨라야 성경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 큰 기적이 작은 계집아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아이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는 작은 것이지만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쌀 한 톨도 귀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내가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종이 한 장도 귀한 것이죠. 이거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일불 쓰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쓸 겁니다. 그렇죠? 일불.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여러분 살면서 1분 하나 쓰기 위해서 몇 번씩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써버리는 그 1불이요, 1불이 북한 땅에 가면은 닌겔 4병을 살 수 있답니다. 닌겔을 맞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북한에 지금 굉장히 많다 그래요. 여기서 일불이면은 닌겔 네 병을 가지고 가서 네 사람에게 닌겔을 주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불? 그래도 10불 정도라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용을 하죠. 그죠? 근데 10불이 아프리카나 북한에 가면은 한 가족이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우리 교회도 5% 절약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5% 절약. 5% 절약 운동. 한번 해볼까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5% 절약 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절약되는 것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가난한 나라에 식량을 사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5%면 어쩔까요? 여러분이 생활비 5% 하면은 뭐 페이먼트 하는 거 다 빼고 그건 깎을 수 없으니까 그건 줄일 수 없잖아요. 그거 다 빼고 여러분이 먹고 쓰고 하는 그런 것 중에서 5%면 한 달에 300불 생활비로 음식비로 300불 정도 쓴다 그러면 5%면 15불입니다. 그렇죠? 15불. 15불이면 5인 가족이 한 달 반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5%만 줄여도. 생활비. 아, 목사님, 어떻게 5%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이 없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달 생활비 15불 엄청납니까? 15불 없어서 한 달 못 사는 거는 그런 사람은 없죠. 15불 때문에 한 달 못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생각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돌아보자. 작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달에 10불만 절약을 해도 북한에 있는 내 동포가 한 가족이 한 달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10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비에서 5%만 절약을 잘 10불 써야 할 때 10불 써야 할 때 9불 50점만 쓰고 50점만 절약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에요. 커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미국을 볼 때 미국의 성도들을 보면서 좀 부러운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선교의 역사는 미국 교회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엄청나요. 10만 명이 넘죠. 13, 3만 명.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6,000명 정도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것도 엄청난 거 많이 보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100년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낸 거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얼마입니까? 13,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 보내기 위해서 누가 뭐 목동 기증하는 거 아니죠. 미국의 전도인들이 1불, 2불, 5불, 10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지금 40대 이상의 한국 사람 치고요. 미국의 원조물자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미국 성도들이 일부 2불씩 모아갖고 보낸 거예요. 성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이, 그 뭐 하려면 하지 뭐 일부 2불이 뭡니까? 천만이에요. 미국의 Assembly of God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는 전 교인들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일불 성경금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지금 그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인들이 한 달에 일불씩만 헌금을 하면은요, 20만 명이면 2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우리 잘 알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티끌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들 그 티벳 선교 그 비디오 보셨죠? 티벳 선교 비디오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쌀 한 톨이라도 우리는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은 그 믿는 것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삶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작은 말, 작은 생각 하나가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을 우리 다시 돌아와 봅니다. 3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이 작은 여자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나오죠. 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혹시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이 문둥병을 고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리다. 확신입니다. 분명히 고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 작은 키즈바이로부터 이런 분명한 확신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들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도 아이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이들로부터 배울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지 않습니까?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우라. 하찮은 개미, 개미를 통해서도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서로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배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가리키고 함께 격려한 이 작은 계집아이의 확신에 찬 고백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죠. 선지자 앞에 있으면 우리 주인이 그 문둥병이 분명히 고쳐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고백이 나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나만하고 그 계집아이와 한번 그 위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작은 계집아이가 확신에 찬 믿음이 고백이 나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확신에 찬 말과 행동이 우리 이웃과 우리 환경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글쎄요, 그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 아니라는 거죠. 확신으로부터 확신이 나옵니다.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감사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용서로부터 용서가 나옵니다. 이해로부터 이해가 나오고 희망으로부터 희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평으로부터는 불평이 나오고 시기로부터는 시기가 나오고 절망으로부터는 절망이 나오고 비판으로부터는 비판이 나오고 욕심으로부터는 욕심이 나온다고 하는 말.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확신의 말씀, 나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확신이 우리 이웃과 우리 주위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원인 하나를 찾아봅니다. 13절을 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해 하라 함이리까. 순간적으로 나만의 교만 때문에 그가 돌아가려고 했죠. 아이, 나와서 내게 손을 흔들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아니하고 게하시를 보내갖고 유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어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나만이 극도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때 보잘것 없을 수도 있는 종들이 간곡한 권유에 의해서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진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는 대단한 것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평범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진리는 평범한 것으로부터 나오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우러러보는 큰 것으로부터 진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작은 계집아이와 나만의 종들을 통해서 나만의 문둥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들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위 말과 환경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겸손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고 우리 귀를 열 수 있을 만큼 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마음은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고 우리 귀는 열 수 있을 만큼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들어서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마음만 낮춘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첫째는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무관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게 되면 마음을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고 귀를 열 수 있을 만큼 크게 열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작은 것을 귀하게 보자는 겁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보자는 겁니다.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교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더 크냐? 큰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큰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서로 다툼이 일어났지만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한 나라의 부귀와 영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둥병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인간적인 그런 부족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경에 감사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예 작은 자로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 우리 믿음교회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높여주시겠습니까? 작은 아이 다윗의 작은 물맷돌 하나가 큰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물맷돌처럼 살아가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을 귀하게 보는 작은 성도들이 되자는 말입니다. 확신 있는 생각과 말이 삶, 확신 있는 생각과 말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확신 있는 말과 생각, 우리의 행동이 우리 주위와 우리 환경과 우리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을 낮추고 귀를 크게 열고 겸손하게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그 환경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Thank you.